다음 제목은 뭐예요? 잠시만요. 화리죠, 회가. 화합, 아 화합 결합에 따른 물질. 화합 결합에 따른 물질. 화합 결합에 따른. 리을의 차이가 보이나? 여기 리을은 이렇게 쓰고 여기 리을은 이렇게 쓰고 아. 두 개의 리을이 다르지. 스타일을 다 못 바꿔가지고 좀 그래요. 원래 어떤 거 썼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쓰지. 이게 더 편하잖아. 아. 찍찍찍합니다. 글씨를 좀 예쁘게 써보려고 노력 중인데 잘 안 되는 생각보다. 자, 먼저 이제 화학 결합에 따라서 물질의 성질이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 대해서 볼 텐데 앞서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봤어? 그 결합, 화학 결합이요. 화학 결합에 어떤 것들이 있어? 화학 결합 종류. 금속 결합. 그거는 빼도 돼요. 이온 결합. 그렇지, 일단 먼저 이온 결합이 있었죠. 그리고 또 뭐 있었어? 공유 결합.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먼저는 이온 결합인데, 자 이온 결합은 뭐와 뭐의 결합이었어? 그 잠시만요. 아 금속과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 자,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었는데, 금속은 뭐를 어떤 성질이 강하고 전자를 내다 걸리는 성질이 강하고. 비금속은 천자를 얻어 올려는 성질이 강하다 보니까 어때? 금속은 양이온 되고 비금속은 뭐 되고? 음이온. 음이온 되죠. 그러다 보니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고 음이온은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서로 뭐해? 끌어당겨서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게 되죠. 네. 자,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거를 이제 볼 거냐면 염화 나트륨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염화 나트륨, 소금. 아. 자, 염화 나트륨입니다. 자, 염화 나트륨은 어떤 화학이 어떻게 돼? N. A. C. 나트륨은 자 N. A. C. A 이거죠. 네. 이거라고? 아, 잠시만요. 나트륨과 염소. 자, Na. 어. Cl. 뭐죠? 네? 이거잖아. NaCl. 나트륨, 염소 이거잖아요. 아, 설마 아까 이거였어요? 다 대문자로 썼잖아. 아. 아까. 아무거나 끄덕끄덕 하시면 안 돼요. 알았지? 아, 좀 아닌 줄 알았어. 아무거나 끄덕끄덕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돼? 자, 그러면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일단 뭐 있고? 나트륨 이온이 있고. 그 다음 뭐 있어? 염화 이온이 있고, 염화 이온이.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데, 이온 결합의 특성은 뭐냐? 얘네들이 1대1로 결합을 해. 근데, 이 상태로만 결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밑에는 Cl-, 그 옆에는 Na+. 이런 식으로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결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끊임없이 이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모양으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결합이 형성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결합을 만들어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구조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지. 이렇게 결정구조를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결합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수히 많은 구조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Na 하나, Cl 하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단지 비율이 1대 1이다.
이런 걸 이제 실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화학식을 정리하면서 화학식에서의 원자식, 분자식, 이온식과 그다음에 이런 시성식, 구조식 여러 가지를 배울 거예요. 이걸 다 통틀어서 화학식이라고 하는데, 영화적인 화학식이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연화들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결합을 형성하겠습니다. 결합이 강할까요? 강해요. 결합력은 굉장히 강하겠죠. 결합력이 엄청나게 강하더라. 아무래도 플러스랑 마이너스 결합은. 그러다 보니 어떤 특성이 있냐? 상온에서 어떤 상태일까요? 잠시만요. 상온에서 고체. 그렇지. 보통 고체 상태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거의 다 고체예요. 상황에서 다 고체야. 왜? 결합이 강하니까 멀어져 안 멀어져? 안 멀어져. 멀어지지 않습니다. 상황에서 고체이고요. 그 다음에 고체라는 얘기는 입자들이 서로 따닥따닥 붙어있는 게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고체에서는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흘러요. 흐르지 않습니다. 입자들이 움직일 수 없거든. 근데 얘가 뭐가 되면? 액체가 되거나 수용액이 되면. 우리는 자 고체가 액체된 걸 뭐라 그래? 자 융해라 그래. 융해. 네. 융해. 뭐 되는 거예요? 액체. 고체가 액체가 되거나 혹은 용해가 되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수용액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융해나 용해가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아까 고체일 때는 이게 따닥따닥 붙어 있었어. 근데 융해가 되면 입자들 사이 거리가 좀 멀어지죠.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아까 빨강이가 Na였으니까 나트륨 이온은 어떻게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고, Na 플러스, 여기도 Na 플러스죠? 네. 이렇게 되지. 그 다음 Cl 마이너스도 어때? 약간 더 거리를 떼놓게 되죠.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거리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조금 더 어때? 자유로워지죠?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수용액 상태에서는 어때요? 수용액일 때는? 수용액은 어때? 자, Na, 여기도 마찬가지로 Na 플러스와 Na 플러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자, 물이 찰랑찰랑 합니다. 찰랑찰랑. 찰랑찰랑. 이렇게 출렁이 됐을 때. 이 부분으로 뭐가 둘러싸게 되느냐? 물분자들이 둘러싸는 거예요. 물분자들이 이렇게 딱 둘러싸요. 그래서 얘네들을 떼주는 거야, 수용액을. 그래서 소금이 물에 녹는 거지. 물분자가 떼려고 해도 안 떼지는 것들은 앙금을 형성을 하는 거지. 결합력이 워낙 강해서 가라앉아버리는 거죠. 물에 녹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물분자에서 잘 떨어지는 친구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 융해가 되거나 용해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전기가 통해요. 전류가 통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나 봅시다. 전류를 통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쪽에 무슨 전하? 플러스 전하를 주고요.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주잖아. 어떤 일이 생기느냐? Na는 어떤 성질이 강했어? 자, 빨강 입자들은 플러스를 띄고 있지. 자, 이 파란 입자들 마이너스 띄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 플러스. 플러스는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겠지. 이렇게 끌려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보글보글. 보글보글 해요? 그렇지. 보글보글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뭐야? 전류가 흐르게 된다.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하나요? 전류를 흘려보면 알죠. 전류를 실제로 흐르게 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플러스, 이쪽으로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어떻게 돼? N은 어느 쪽으로 가고? 아이고.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되고, CL은 어디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의 특성은 뭐냐면, 어느 상태? 융해. 되거나, 혹은 용해되면 뭐가 흐르게 된다?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이온결합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결합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잖아. 근데 이 이온결합 물질이 결합이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아무래도 좀 잘 뽀사져. 잘 뽀사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 금속결합은, 금속결합은 통통 쳐도 얇게 펴지거나 길게 뽑히거나 뽑힘성이나 펴짐성, 전선의 연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온결합 물질은 어떻게 되냐. 내가 얘를 망풀 살짝 톡톡 쳤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래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결합해 있었잖아. 그 순간 톡 치면 충결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Na 플러스, 그럼 Na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충격을 주게 되면 이렇게 톡 밀려나는 거예요. 이 칸이 쫙 밀려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려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CL만 할 수 있었죠? 네. 또 이쪽으로 CL만 할 수 있겠지. 그럼 이 둘 사이에서 무슨 힘이 작용하겠어? 이렇게 둘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는 거야. 청력이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로 밀어내는 거지. 여기도 어때? 서로 이렇게 밀어내겠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슨 특성이 있는 거야? 쉽게 충격을 줄 경우 쉽게 부스러진다 라는 특성이죠. 이게 누구의 특성? 이온결합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알겠나요? 쉽게 부스러지는 성질이 있더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물에 용해가 잘 되는 물질이 있었잖아요. 물론 물에 용해 안 되는 애들도 있어. 물에 용해 안 되는 애들을 우리는 이제 이걸 불용성 염이라 그래요. 물에 잘 녹지 않는 거 뭐 있을까? 이온결합 물질 중에서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이 어떤 거 있을까? 이온결합 중에서 HCl 뭐예요? 읽어봐. 읽어봐요. 뭐예요? 뒤에서 앞으로 읽어주면 돼요. 아. 염화? 은이죠. 염화은? 근데 녹아 안 녹아? 물에 안 녹잖아. 앙금 만드는. 아, 염소. 염화은 앙금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CaCO3 뭐예요? 갈슘? 뭔 탄산칼슘. 탄산칼슘.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안 녹죠. 탄산칼슘. 또 어떤 거 있었어요? PBS 뭐예요? 뭐예요? 황화 나비죠. 이런 애들은 다 어때? 물에 녹지 않잖아. 그래서 뭘 형성해? 앙금을 생성하죠. 우리 앙금 생성 반응할 때 많이 외웠던 것들 있잖아. 다 앙금 생성 반응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왜 이래? 배우셨던 거예요. 응? 배우셨던 겁니다. 아니 저 앞에 마지막에 기억나요. PBS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녹였을 때, 용해나 용해시켰을 때 전류가 흐르면 이건 뭐구나. 이온결합 물질이구나. 금속결합은 고체에서부터 이미 전류가 흘러요. 도체라고 하잖아. 금속결합은. 알겠죠?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뭐야? 그 공유결합. 그치, 공유결합이죠,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인데. 공유결합. 이건 뭐와 뭐의 결합? 비금속이랑. 그치, 비금속과. 비금속. 그치,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야? 뭘 공유해서? 전자, 쌍을 공유하더라. 전자, 쌍을 공유해서 어떤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을 만들어요.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아무래도 공유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공유 결합 물질 어떤 거 있을까? 하나만 한번 들어봅시다. 자, 물. 물을 예를 들어볼게요. 물. H2O.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느냐?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느냐? 산소가 있으면.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이제 누가? 공유 전자쌍을 하나씩 이렇게 받아서, 누가 결합해 있어? 수소가 이렇게 결합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 있죠. 이게 뭐예요? 물분자의 구조잖아. 근데 아까 이온결합 물질처럼 옆에 또 다른 산소가 있다고 한다면, 옆에 또 다른 산소 분자가 있다고 한다면 전자쌍을 이렇게 만들겠지. 공유를 만드는데, 자, 옆에 있는 친구랑은 결합력이 있을까 없을까? 강할까 약할까? 결합이 강할까 약할까? 약해요. 결합이 약합니다. 결합이 약해요. 따라서 이제 이온결합처럼 결합력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상온에서는 어떤 형태? 그 액체. 보통 상온에서 어떤 형태를 띠느냐? 기체나 액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왜? 결합이 약하니까. 그리고 기체 액체라고 하더라도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흘러요.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왜요? 얘네들이 전하를 띄고 있나요? 아니요. 전하를 띄고 있지 않죠. 원자 상태에서도 얘네들은 중성이었잖아. 그럼 결합을 한 형태에서 전자들의 총 출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 없었어? 전자들의 출입이 없었으니까 얘네들은 그대로 중성인 거지. 따라서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그치,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 아까 이온결합에서는 전류 흐르셨어요. 전류가 흐르지, 전류가 흐르죠. 만약에 수용액을 만들었어. 수용액을 그냥 만들었어요. 공유결합은 전류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라고 할 때, 전류를 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고, 공유결합 물질을 녹였어. 근데 얘들은 전하를 띄어 안 띄어? 전하를 띄지 않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우리 소금물은 전류가 흘러 안 흘러? 흘러. 왜? 이온결합 물질이거든. 설탕물은? 안 흘러. 왜? 공유결합 물질이야. 흐르지 않아. 근데 막 그 전기 막 공유하고 그럴 때 물 묻혀놔서. 그 경우는 뭐냐면 순수한 물은 거의 전류가 안 흘러. 근데 물에 이온결합 물질 들어가면 전해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 몸에 물을 묻히게 되면 저항이 약해져. 저항이 약해지면서 전류가 잘 흐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순수한 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물은 거의 다, 그치, 다 뭔가 들어있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알겠죠? 네. 정말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순수한 물이다가 정말 미세한 전류를 할 수 있거든. 미세한 전류. 그래서 전기공학 할 때 물 뿌리고.
그래, 전류가 잘 통하거든. 과학적 입장에서는 공결합 물질은 물에 녹여도 흐르지 않습니다 라는 입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다 어땠어요? 결합력이 강해도 쉽게 부스러지잖아. 애초에 얘들은 결합 자체가 약해. 결합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뭉쳐놓지도 쉽지 않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기죠. 공기. 공기 같은 경우는 어떠한 성분으로? N2, O2, CO2 이런 거 있잖아. 다 무슨 결합이에요, 지금? 다? 공유 결합이죠. 그러니까 다 무슨 상태인 거야? 기체죠, 기체. 결합이 약하니까. 입자들 사이의 결합이 되게 약한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결합한 애들은 대부분 어떤 구조? 분자 구조를 가진 거지. 정확히 자른, 아, 물로 써는 거? 네. 압력을 많이 줘서? 아, 네. 물 이렇게 당기면은 물을 딱 자르면. 그거는 물 분자 사이를 좀 갈라놓는 거죠. 물을 자른다면 이 입자를 깰 수는 없지. 아. 이 사이를 멀게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있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언가랑 공유결합 할 때 여기 돼서.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어떠한 애들이 있느냐. 우리가 앞서 배웠던 지구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어떻게 존재했느냐. 지구 속 화학 결합 물질. 물질인데. 자,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걸로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공기. 뭐 있어요? 공기. 공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거. 일단은 산소가 있어요, 산소. 산소는 어떤 결합? 공유결합. 공유결합. 그래서 O2. 여기 결합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산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뭐에 의해서? 공유 전자 쌍을 두 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결합해 있는 게 산소잖아요. 산소 어디에 쓰지? 숨 쉬는데. 그치. 숨 쉬는데. 호흡. 산소는 호흡과 에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광합성 산물이죠. 다음에 연소 반응에도 쓰이고 있더라 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물이 있어. 물. 물은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H2O지. 네. H2O. 산소 하나에 여기 이렇게 결합선이 있고 뭐가 결합해 있는? 수소. 수소가 이렇게 결합해 있는 형태더라. 자, 물은 일단 생명체 구성 물질이죠. 특히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절대인 기준은 뭐냐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산소는 없어도 생명체는 살 수 있었어. 기존에 산소가 발생하기 전에는 무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었기 때문에 산소가 없던 상태에서 이제 광합성하는 세균들이 늘어나면서 산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물은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어떤 거 있어? 공기에 보면 이제 CO2죠, CO2.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로. 화학식 어떻게 돼? CO2입니다. 얘는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중심부에 누가 있고
탄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각각 두 개씩 이렇게 공전성 가집니다. 그리고 끝에 뭐가 있어? 오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이건 물이었고 이건 CO2. 좀 특이한 건 물은 약간 굽어있는 구조이지만 CO2는 일자죠. 아, 왜 그게 달라요? 네, 다릅니다. 왜 그런지는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 비공전성 이렇게 있어. 물은 아니, 산소는 이렇게 있어. 탄소는 없거든. 얘는 요 비공전성 때문에 이렇게 약간 꺾여있는 구조고요. 여기는 비공이 먹기 때문에 일자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는 뭐 할 때? 그 광합성에 일단 들어가죠. 그리고 지구 내부에서는 이제 온실 효과 이런 것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산화탄소. 다음 수권으로 가보면 수권의 대부분은 다 뭘로? 해수로 돼 있잖아. 해수에 제일 많은 거 염화나트륨이죠? 소금 제일 많잖아. 네. 화학식은 어떻게 돼요? NaCl. 위에까지는 전부 다 무슨 구조였지만 위에까지는 무슨 구조였지만 다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이번엔 뭘 하고 있냐면 이온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색깔을 써먹고 싶었어요. Na 플러스와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다른 색깔은 자,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Cl 마이너스 이쪽으로 Na 플러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구조가 뭐한다? 반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결정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더라. 이건 이제 바닷물에서 바닷물의 염분이죠. 바닷물의 염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 뭐에 대한? 염화나트륨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트륨. 그 다음에 지각으로 합니다. 지각으로 하면 뭐가 제일 많아? 산소와 규소가 제일 많아요. 산소와 규소 인데 자 여기는 이제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규산염 광물.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광물인데 여기는 뭐냐면 SiO4 4가 마이너스 요게 쓰고 이거를 포함한 요 이온을 포함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대부분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 여기에 이제 양이 어느 게 오느냐에 따라서 광물의 종류는 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뭐 이런 내용 알겠죠? 네. 그 다음 우리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산화철. 산화철은 이제 보통 어떤 형태냐면 지각에는 이제 산화물의 형태로 철이 산화된 형태로 존재하는데 Fe2O3 혹은 Fe3O4 이런 형태로 존재합니다. 뭐 자철석, 적철석 이렇게 불러요. 얘는 이제 뭐예요? 산화철. 이건 이제 나중에 뭐 할 때 철을 뽑아는 데 씁니다. 철의 재료. 철을 재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순수한 철을 추출해내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구 자연계에 있는 많은 결합 물질들이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고 다양하게 또 활용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몇몇 이온결합 물질과 공결합 물질을 좀 살펴본다면 주변에 있는 것들 우리 주변에 자 이온결합 물질과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 물질 몇 가지 본다면
약간의 위에 있는 것들은 자연계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친구들이었고, 이제 그 다음 볼 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이온계란 물질 어떤 거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달걀 껍다구 뭘로 돼 있어? 탄산칼슘으로 돼 있어. 탄산칼슘. 탄산칼슘 뭐예요? CaCO3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이온결합 하면 또 뭐 생각나는 거 있나요? 아니요. 그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뭐 급히 생각해보면 뭐 딱히 떠오르는... 아! 그거! 요즘 비 많이 오니까, 아니 비가 아니라 눈이 많이 오니까 염화칼슘 제설제. 저 봤어요, 염화칼슘 봤어요. 하얀 알갱이죠. 어떻게 생겼어? CaCl2 제설제로 보통 많이 활용되잖아요. 또 뭐 있을까? 뭐 아무튼 이제 주변에 되게 많을 거고, 그치? 동결합 물질은 어떤 거 있을까요? 동결합 물질 N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공유결합 물질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네 난방이야. 난방. 부탄가스죠. 부탄가스. 네? 부탄가스. 난방하는데 부탄가스. 아니 뭐 LPG 가스 이런 건 뷰테인. 아. 뷰테인. 부탄가스 같은 경우는 C4H10 네, 뷰테인 이런 게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들이 좋아하시는 술. 술. 아, 술. 에탄올. 알코올 종류 중에 하나인 에탄올. 이거는 C가 몇 개냐면 C2H5OH니까 C가 2개, H5OH니까 H6개에 O. 이거를 이제 에탄올을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C2H5OH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시성식이라는 걸 배울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얘랑 얘랑 차이가 뭔가. 얘가 좀 더 근데 성질을 알기에 좀 더 유리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물질들이 우리 주변에 겁나 많더라. 응? 겁나 많더라.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아, 내 주변에 있는 이 물질은 대체 어떤 결합을 하고 있을까? 종이는 뭐예요? 종이 같은 경우는 뭘로 만들어? 나무로 만들죠. 나무 주요 구성물이 유기물이죠. CHO 이 세 가지 원소가 잘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 거죠, 종이. 태우면 뭐 나와? 네? 검은색의 탄소. 아, 재가 나오잖아. 왜 그래? 물과 이산탄소. 수증기와 이산탄소 날아가 버리고 재만 딱 남죠. 아, 이건 구성물질 탄소이구나. 아, 그래서 그런 거죠. 아. 그래서 재가 남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 대박.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